자, 그럼 이제 유재성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그두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유재성 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천호동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5호선 강동역인데요. 도보로 약 3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오피스텔입니다. 또한 같은 라인인 길동역과 5호선과 8호선 환승역인 천호역도 도보로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천호동은 명실상부한 서울 강동구의 대표 상권이 자리한 곳이기도 한데요. 주변으로 대형 마트와 백화점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10대와 20대 젊은 층들이 즐겨 찾는 천호동 로데오 거리는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다양한 쇼핑시설이 입점해 있습니다. 로데오 거리의 이면 골목은 음식점과 카페 거리가 형성돼 최근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부상 중인 곳이기도 합니다. 발달된 상권과 함께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 환경을 자랑하는 강동구 천호동인데요. 탄탄한 배후 수요를 지녔으며 유동인구 또한 풍부하고 강남과의 접근성도 뛰어난 강동구 천호동의 오피스텔입니다. 자, 이번에는 강동구로 떠나보겠습니다. 강동구의 중심 어디겠습니까? 강동의 이름을 딴 강동역이겠죠. 이 강동역의 초역세권 신축 오피스텔로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오피스텔 개요와 건물 특징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죠. 그러겠습니다. 강남 4구 강동구. 네. 그렇습니다. 강동역에서 도보 3분 거리 초역세권이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바로 강남 4구 안에서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이 있는 바로 이런 투베드룸 아파텔이 중요한데 본 매물이 바로 이런 투베드룸 아파텔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내년 여름 무렵이면 만나볼 수가 있겠어요. 2019년 7월에 준공 예정되어 있는 곳이고요. 원룸 아니고 투룸으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입지 여건부터 해서 추천 포인트 몇 가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전해주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지금 지도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강동역에서 도보 3분 거리인데요. 지금 잠실까지 지금 천호 지구단의 계획구역까지 지금 주정거장이다 보니까 잠실 생활권이 되겠죠. 강동 상일 고덕 첨단 업무단지 쪽에 지금 일자리들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9호선까지 개통을 했죠. 중앙보훈병원 역까지 개통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다 이제 3기 신도시 다산 미사까지 가까운.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강동을 좀 집중해야 되겠는데 바로 본 매물이 강동의 핵심 강동역에서 도보 3분 거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강동의 핵심 지역 이렇게 자세히 살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 포인트만 몇 가지만 딱 뽑아보겠습니다. 자, 추천 네, 포인트는 어떻게 볼까요? 강남 4구 강동구 네. 네, 2030 서울 플랜 강동구 핵심 지역 천호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본 매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강동구 천호동의 오피스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그 결론입니다. 가격도 궁금하시죠? 차표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겠습니다. 방 두 개, 거실, 주방, 욕실까지 있는 이런 투베드룸 아파트를 소형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2억 2,400만 원이 되겠는데요. 전세가 2억 1,000만 원까지 높게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1,400만 원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